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베트남어를 이렇게 연속으로 해볼까 합니다. 챗GPT를 이용하니까 번역하기가 한국어하고 베트남어로 가능해져서 그걸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학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더에 관해서 할 건데, 보통 이 더를 definite participle 이라고 하는데, definite article, 그러니까 정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더를 사용하는 영어, 더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다? 맞는 얘기겠네요, 더. 빈도수상으로는 더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지금 예문을 지금 20개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시면 The sun is shining brightly in the sky. 이런 식으로 더를 계속 쓰고 있어요. The cat sat lazily on the windowsill. In my backyard, the tree in my backyard is getting taller every year. 뒷마당의 나무는 해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다, 커지고 있다. The book, what book I'm reading. 내가 읽고 있는 그 책은 정말 흥미롭다. The car I saw on the street. 내가 거리에서 본 the car, 그 차가 was bright red. 밝은 빨강색이다. The movie I watched last night. 예문을 달라고 했더니 패턴이 비슷한 예문을 줬네요. The movie. 자, 한정을 받을 때 더를 씁니다. The pizza I had for dinner. 저녁으로 먹은 그 피자는 한정. The phone in my pocket. 여기서는 딱 어떤 할때내 주머니에 있는 그 휴대폰이 전화가 keep buzzing with notifications. 알림을 계속 울리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자, 라디오에서 연주되고 있는 그 음악. 이렇게 수식하는 거네요. 지금 보면 the tree, the sun, 요 3번부터 8번, 9번까지는 자, 명사가 있는데 얘를 describing 합니다. 뭔가가 계속 수식하는데, 자, preposition 전치사가 수식하기도 하고,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기도 하고, 전치사 또는 participle,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가 수식하기도 하는 이런 수식 형태의 문장인데, 이때 명사가 수식을 받으면 뭐를 쓴다? 이게 더를 쓴다. 더가 아주 잘 쓰인다. 자, 우리말에는 더가 있다 없다? 우리말에는 거의 없다. 영어는 더가 넘버원이다. 모든 영어 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더다. 그래서 명사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더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The stars twinkle in the clear night sky. 이건 그냥 별들이 The clear night sky. 맑은 밤하늘에 반짝였다.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별들이 자, The stars 그냥 stars가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지정된 영역에 대한 부분을 더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죠. The flame flew overhead, leaving behind a trail of exhaust. 그 비행기가 머리 위를 날랐다. Exhaust trail, 뭐 비행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Trail of exhaust 하면은 하얀 비행기가 이렇게 뱉어내는 구름 같은 하얀 거를 뒤에 남기면서. 이렇게 해서 그 비행기 어 비행기가 어 플레인이 아니라 더 플레인. The flowers in the garden are in full bloom.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활짝 피어 있다.
정원에 있는 꽃이 활짝 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더를 쓰죠. The ocean waves crashed. The ocean waves 이게 하나네요. Crashed against the shore. 아, the shore. 해변에 계속 부딪혔다. The coffee I had this morning was strong and flavor. 강하고 아주 맛이 좋았다. 여전히 더에 관해서 The building across the street is under construction. Be under construction 하면은 건축 중이다 이거예요. 거리 건너 건물이 그 건물이 해서 The destination 장소 더를 쓰고 place 더를 쓰고 The clock on the wall ticks loudly in the quiet room. 더 그 다음에 또 더 자, 영어 문장에서 더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더. 더를 제대로 쓰면 영어를 잘한다. 더 아주 중요합니다. 자. The jacket I'm wearing is warm and cozy. 내가 입고 있는 자켓은 따뜻하고 아, cozy. 아주 아늑하다. 안락하다. 편안하다. I'm wearing the jacket. Cloud, 그 군중 이렇게 되는 거죠. Cheered as the team scored. The team에는 as는 접속사예요. The team scored the winning goal. 그 팀이 아, 승리의 골을 넣었을 때 아주 환호했다. 더가 세 번이나 쓰였네요. The winning goal. The raindrops fell steadily on the roof all night long. 자, 빗방울이 꾸준히 밤새 지붕 위에 꾸준히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The raindrop, the roof. 더가 엄청 많이 쓰이고 있죠. The painting on the wall is a beautiful work of art. The painting on the wall is a beautiful work of art. 역시 더가 엄청 쓰였습니다. 자, 이제 얘를 한국어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어는 지금 이제부터는 아까는 지금 1번 더에 관한 거고 두 번째 파트로 이제 한국어를 진행을 합니다. 한국어는 시간 기준으로 챕터를 나눠서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한국어에는 더가 없어요. 태양이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 한국어는 조사다. 한국어는 뭐다? 태양이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창문틀에 나른하게 앉아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같네요. 영어의 더에 비해서 영어가 그 엄청난 더를 쓰는 거에 비해서 한국어는 더가 없다. 한국어에는 더가 없다. 내 뒷마당에 있는 나무는 매년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다. 에. 자, 이렇게 수식하는 애가 있죠. 아까 그 수식 있는 수식. 내가 읽고 있는 수식. 그 다음에 차는 은는 은 또는 뭐 니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뭐냐? 수식을 합니다. 은, 은은 물론 주격조사도 있는데 뭐를 꾸며줘요? 앞에서 꾸며줘요.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를. 자, 영어는 back 뒤에서 수식을 해줬는데 영어는 English는. 영어는 뒤에서 수식을 했는데 한국어는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요. 구조가 틀립니다. 영어하고. 자, 지금 보면 어젯밤에 본 니은 본 영화는 정말 웃기더라고요. 내가 저녁으로 먹은
피자는 다 수식입니다. 이렇게 피자를 수식. 피자는 맛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그냥 피자. 주머니에 넣은 핸드폰, 은. 핸드폰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뭐가? 음악이 수식. 그냥 음악이 정말 중독성이 있습니다. 맑은 밤하늘의 별들이, 이건 그냥, 요거는, The Stars. 여기서 영어 문장을 보면, Twinkles brightly, 뭐, at the clear bright night. 뭐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영어에선 맨 뒤에 오고,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고, 주어, 영어 패턴대로 하면 동사, 그 다음에 내용, 뒤에 내용. 근데 한국어는 지금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설명해주는, 별들이 어디 있는지 설명. 구조가 틀리죠. 비행기가 공중에서 지나가며 백 연기를 남겨놓았습니다. 백 연기를 원마하며 백 연기를 남겨놓으며 비행기가 공중에 지나갑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인데 한국어 표현에서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한국어 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은 자 정원에 피어있는 만발한 상태입니다. bloom 그 다음에 바다 파도가 sea waves가 the sea waves 이렇게 표현하겠죠.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변, shore, the shore.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마신 커피는 오늘 아침 마신, 니은. 마시다, 마신. 커피는 강하고 맛있었습니다. 건물 건너편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place, 어디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The construction the building is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is on over the across the street. 이렇게 되겠죠. 벽에 걸려 있는 시계는 벽에 걸려 있는 자, the 시계 the clock on the wall. 조용한 방 안에서 크게 틱톡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재킷은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The jacket wearing is warm and cozy. 팀이 승리골을 넣자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넣자, 뭔 말 쓸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The cloud cheered as the team got the winning goal. 뭐 이런 거겠죠. 비가 밤새 집의 지붕에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The raindrops fell on the roof. All the night 이런 표현이겠네요.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The painting on the wall is beautiful art, an art of beauty 뭐 이런 표현이겠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할 때는 더어로 표현되는 수많은 표현들. 우리 한국어에서는 더가 없다는 거 그냥
이렇게 명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명사 다음에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한국어는 반대다. 수식하는 애가 명사 대부분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면서 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식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는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learn English in English,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한국어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구조가 다른데 그걸 한국어로 공부하려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어 그냥 리뷰하는 정도로 베트남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챗GPT에서 20 into Vietnamese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 한국어, 영어로 된 거를 해석을 해줍니다. 맷조이 낭추 상록 로첸 바오조이 고운메오 고양이 한 마리가 자 베트남어도 더는 없어요. 베트남어도 무슨 관사니 뭐 이런 게 베트남어에 있냐? 없습니다. 콘메오 당노이 로이냑 젠교 교소 해석 안 되는 거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까이 나문데 까이 쫑산냐 도이당 냐이 강 가오렌 뜻 거의 해석이 안 되고 꼭싹 토이당 독 탓수 투비 꼭싹 토이당 녹 탓수 투비 제 색토이 닌 따이 챙 중라 마오 노이 토이 제색 차가 마오 빨강색이다 노 토이 그런 의미 같네요. 약간 의미 파악이 되네요. 보빔 도이 샘 보빔 도이 샘 도이 과 데스 하이 호크 어제 본 영화 뭐 이런 의미 같은데 보빔 내가 어제 본뭐 영화는 뭐뭐뭐다 만 피자 도이 앙 도이 과 어제 저녁 내가 어제 저녁에 도이 앙 내가 저녁에 어제 저녁에 그냥 저녁에 먹은 밤 피자 피자는 땐농 맛있었다 약간 베트남어도 약간씩 해석이 되네요 앞부분에서 내가 그 한국어하고 영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뜻을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넨 토이 종 도이 도이 렌톡 룽비 통바오 넨 토이 전화 종 안에 조이 토이 렌 톡,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전화가 럼비 통바오, 통바오, 메시지를 전하며 계속 진동한다. 암약당 팟 젠다이 레디오 렛 캐치 라디오에서 들은 연주되는 암약 아마 음악은 뭐 어떻다 이런 의미 같네요. 온용비 사올랍 란첸 바오토이 뎀총 모르겠네. 사올랍 란첸 바오토이 뎀총 메이베이 비행기인데 베이롱 쥬엔다오 델라데이 코에 무이 비사오 메이베이 자 비행기가 쥬엔다오 날아가면서 옐라이 야이 고이 부이 삐아싸오 그 하얀 연기를 계속 내뿜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뉴봉 화 꽃인데 뉴봉 화 종봉 당 노이 나이란 호화는 꽃 어디 안에 있는 꽃 정원 정원이겠네요 웅당 정원에 있는 꽃들은 노다이다 아름답다 활짝 피어 있다 이런 것 같네요 노다이당 활짝 피어 있다
뉴 공송 다이 동보 마오 보비엔 보비엔 윤 공송 다이 동보 마오 비엔. 이게 지금 파도가 마오비엔 낮은 바다를 부딪친다 이런 건가? 딱 카페 또이 옹상 야이젓 땀 나바 동궁노 딱 카페 카페 또이 옹상 아침에 또이 내가 아침에 마신 커피는 얕 진하고 얕담 다 진하고 마 그리고 동농 맛있다. Flavolent 이런 거네요. 꽁친 벤 동당 독사이종. 꽁친 생가. 꽁친 벤 동당 독사이종. 패스. 동호 첸 동큐 롱 로, 총 각, 퐁, 용, 틴. 아오 콕 토이당 막 암압 바 조이마이 읽는 걸로 그냥 패스. 마지막 세 개. 남동 레오 호키 도이 지벤땅 치엔땅 뉴욕주 멀로일렌 톡 주엔 마이냐 가데 목단 젠 동라 모탁팜 네 추데프 무슨 뜻인지 쉽지가 않네요. Just question. 여기까지.